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악사랑 부모님들, 예,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녀 모셨습니다. 김희연 어머님과 정린 학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희연 어머님, 네. 예, 정린 학생이 가야금과 보낸 세월이 좀 오래됐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한번 찾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정린 학생이 고등학생인가요? 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정린 학생 학교 소개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외국인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외국인학교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하고도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학교예요. 아, 그렇군요. 김현 어머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정린 학생이 외국인 학교를 지금 쭉 다니고 있군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군요. 우리 쪽에 우리 악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린 학생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 리니가 둘째 아이인데요. 네. 첫째 아이부터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국립학교에서 요즘에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 학교에 다니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한국 국립학교에 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안에 가야금이나 이제 다양한 그 국악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고 어린 시기부터 한국 음악에 왜냐하면 문자 언어나 이런 뭐 미술 이외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혼과 관련된 정신과 관련된 게 음악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한국 음악의 가야금 같은 거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한번 해볼래 했는데 작은 아이가 그냥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계속 보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지만 큰 악기를 또 들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 작은 몸집으로 집에서 한 10분 걸리는 거리를 혼자서 들고 제가 또 직장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데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냥 계속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 정린양 어머님 김희연 어머님 방과 후 학교 그런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일단 우리 걸 접했는데 이걸 이왕이면 좀 지속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정린 학생 그러면은 그 꼬맹이 때부터 말하자면 큰 키가 큰 가야금을 네. 예, 다뤘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기억나세요? 몇 년 전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년 된 얘긴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과 후에 그게 있어서 악기를 갖고 가기는 하고 싶은데 근데 집에서 연습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 가방하고 가야금을 이제 손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무거워서 그냥 쩔쩔매면서 좀 쉬어가면서 가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10여 년 전부터 그 가야금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외국인 학교에 가서 이제 해외로 나갈 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그동안에 가야금하고 정 들었던 세월 네. 좀 깊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좀 더 어렸을 때는 가야금이 그냥 내가 하는 취미 뭐 그런 걸로밖에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가면서 정체성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가야금이 좀 멀어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더 가까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악보 없이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좀 더 그 악기의 소리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걸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정린 학생이 그래도 예, 해외로 꿈을 펼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때요? 이제 내가 이만치 가야금을 정을 들여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또 공부하러 떠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해외도 역시나 가야금을 갖고 갈 생각 있으세요? 네, 네. 이제 대학 가서는
또 대학 간다고 해서 가야금을 그만두기는 아까우니까 그리고 대학 가면은 동아리 같은 것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학은 해외 학생들도 많이 가서 그런 많은 문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동아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퓨전 음악을 하는 그런 동아리를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그냥 각종 무대 같은 데 쓸 기회를 찾아서 가야금을 해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어서 가고 말씀 그래요. 아주 뚜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우리 정인양 얘기 들으면 힘이 나요. 예전 얘기래요. 1960년대, 70년대 해외로 그 유학을 갔던 그런 분들 얘기가 그 해외 분들이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 분들이 너희 나라 음악을 들려다오, 너희 나라 민요를 들려달라요. 그랬을 때 말을 못해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입을 못 열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정인양은 아마 해외 학교에서 멋지게 우리 가락을 그래도 예, 들려줄 수 있는 준비가 됐군요. 이런 준비를 뒤에서 묵묵하게 후원을 했던 우리 정인 어머님, 예, 김희연 어머님. 예, 그래도 그리고 한국 것에 대해서 우리 것에 대해서 나름 오래전부터 그래도 생각을 좀 한 게 많으시겠어요. 저는 그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요. 제 성장 과정에서 얼마만큼 한국 사람으로서 살았는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저도 이제 해외에서 유학 경험이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서는 다 지워야 되는 과거만 있고 한국에 있어서의 뭔가 창피한 거 극복해야 되는 과거의 경제적 빈곤 이런 것만 있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만큼의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제 스스로가 너무 좀 부끄러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뭐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가야금을 시작한 거를 기꺼이 받아들여 준 것도 참 고맙지만 사실 그 아이한테 고마운 것도 있는데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에 대한 것도 이제 고마움이 많고요. 일단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네. 또 그거를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기 확신 같은 게 제가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더 이제 음악을 즐기고 그리고 뭐 한 곡 할 수 있다가 두 곡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도의 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뭐 아이한테 왜 더 이만큼을 안 하느냐 성취 중심으로 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또 방학에는 방학 때대로 이제 좀 더 방과후보다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고 외국인 학교로 가면서는 이제 그 외국인 학교에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주년 행사 같은 걸 할 때 가야금을 한다는 이유로 기꺼이 첫 번째 초대되는 그 대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외국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들으면은 사실 뭐 초보 연주자에 불과한데도 그 악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해줬으면 하는 대상이었었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안에서도 아이가 가야금을 연습하고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들한테 참 기쁨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아이가 가야금을 해준다는 이유로 학교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 꽃과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자기가 주도하는 어떤 문화적인 전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마 이런 얘기가 해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그런 많은 학생들 또 그 부모거나 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야금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그동안에 공부했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민양 잠깐 가야금 솜씨 한번 들려주시죠. 어떤 대목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저 요 오늘은 치명무라는 곡을 하는데 예. 이제 황병기 선생님이 쓰신 옛날의 그 소원들을 지금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멋있는 곡이어서 오늘 그거를 그래요, 연주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천년 전에 빌어준 그 복과 기도를 오늘 사람들이 받아라 하는 그런 참 향기로운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예, 신라적의 그런 침향무 예, 그 곡을 우리 정린양 잠깐 예, 연주해 주겠습니다. 네. 서울 외국인 학교 정린양의 가야금으로 침향무 들었습니다. 그 맑고 향기롭고 천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정린양 어머님 김희연 어머님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우리 정린양이 요학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네. 지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뭐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아, 이제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텐데 아이가 일단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 건강함을 펼치는 과정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새로운 시작으로 하늘로 날갯짓을 헐헐 하면서 태평양 네. 건너갈 우리 정린양 어때요? 네. 거기 가서 공부는 어떤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가서 역사하고 연극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역사하고 연극을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연극대에서만 연구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거에 접하는 그런 게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학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더 배우고 가야겠다 해서 한국의 연극대에서 조사를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도 서양 나라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서 그런 연극을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한국의 문화도 좀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네,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 멋진 생각이네요. 그래요. 해외에다가 우리 문화 역사 또 우리의 전통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일들이요. 그래서 서양 분들, 서양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소중한 이제 학술적 자료도 되는 거고 그런 기초적인 작업으로 우리 정린양이 준비해서 이제 살림 보따리 쌓아서 가게 되는군요. 네. 역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야금 가지고 건너갈 거죠. 그때 네. 연주하고 싶은 곡들 미리 여기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지 않았나요? 어떤 곡들 준비해서 가나요 지금? 지금 산조, 네, 성금연유하고 김주파류, 어이구. 네, 그거 두 개가 지금 다 배워놔서 그거를 가지고 침향무도 가지고 그 황병기 선생님의 네. 곡들 좀 더 네. 많이 배워서 갖고 가려고 해요. 아, 산조를 두 바탕을 짧은 산조로 했어요? 아니면 긴 산조도 좀 했나요? 짧은 산조 위주로 했어요. 짧은 산조를 지금 김주파류하고 성금연유 두 가지만 갖고 가도 이거 대단한 살림이에요. 네. 아이고, 아 부럽습니다. 아주 거기다가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신곡 중심의 네, 네. 연주곡들도 이제 가져가겠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준비가 더 뭐 잘 됐을 겁니다만은 우리 그 악곡의 그 배후 역사나 연주하신 분들 그런 삶이나 네. 또 그 악곡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조사를 좀 하고 있겠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네. 노래들을 자랑을 할 거면은 네. 아무래도 그 분들과 그 곡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그걸 다 그렇죠. 이제 공부해서 갖고 가면은 그럼요 그럼요 왜 우리 것이 이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또 한국스럽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 다른가 이제 하는 것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왕 그 큰 그 악곡들 그 3주 두 3주를 가지고 가니까 대단한 자산으로 아주 부러울 정도입니다. 미리 공부 좀 잘 하셔가지고 네. 이게 한국의 독특한 선율이다 하는 거 오래된 예, 그런 꿈이다 하는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야금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단지 뒤에서 지원을 했을 뿐이지 가르쳐준 어떤 내용도 없는데 가야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선생님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그 가야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친구처럼 공연도 같이 보러 가주시고 예, 예,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예. 정말 그 국악을 전공하신 우리 사람의 자긍심을 오히려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저희 아이도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잠깐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정인양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성함부터 좀. 임하정 선생님이고요. 예, 예. 네. 그 이제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화에 접할 기회가 좀 적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학하고 그러면은 공연도 같이 가서 보자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선생님의 선생님과도 함께 배워보자 하면서 네, 그런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요. 저희 아이가 가야금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단지 뒤에서 지원을 했을 뿐이지 가르쳐준 어떤 내용도 없는데 가야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선생님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그 가야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친구처럼 공연도 같이 보러 가주시고 네, 네,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네. 정말 그 국악을 전공하신 우리 사람의 자긍심을 오히려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저희 아이도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현 어머님 모시고 유학을 앞둔 우리 서울 외국인 학교 정린 학생 멋진 얘기 아주 태평양 건너 그리고 지구촌을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그런 멋진 얘기 좀 들었습니다.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린 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귀머리 부분만 다시 한번 시작.